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있는 백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험이 아닌 컴퓨터 계산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체 분자인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핫한 컴퓨터 기술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및 상호작용 예측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소와 같은 물질의 수송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 그리고 외부 물질이 침입했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 면역 과정에도 모두 단백질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명 현상을 매개하는 데에는 단백질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단백질이 그러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생약 개발이나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 폴드를 개발하게 된 건 저는 계속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계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캐스비란 대회가 있었는데,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폴드2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이 굉장히 고정확도로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뭔가 구글 딥마인드가 자기들의 방법을 공개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도 직접 우리만의 방법을 만들어보고 그걸 통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활용해서 한 발짝 앞선 새로운 응용들을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로제타 폴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폴드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서열이 주어졌을 때 그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3차원 구조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엔터만 딱 치면 단백질 서열부터 이제 단백질 3차 구조를 뭐 짧게는 수초, 길게는 이제 수시간 내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로제타 폴드 모델을 잘 활용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디자인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로제타 폴드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의 서열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보니 그거를 역으로 잘 활용해서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실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계산을 통해서 무언가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 예측을 하는 것이 100% 맞다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방법은 항상 실험 방법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제타 폴드를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고, 이것도 역으로 잘 활용하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나 아니면 새로운 단백질이 실제와 맞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도 계속 필요하고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 과정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지, 혹은 그 단백질을 뭐 신약으로서 우리 몸속에 주입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험과 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폴드를 활용해서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대략 3억 개의 단백질 중에 2억 개의 구조를 예측해서 알파폴드 모델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올려뒀고, 최근에는 메타 그룹도 자기들만의 방법을 활용해서 그 3억 개를 더 넘어서서 확실치 않지만 존재할 것 같은 단백질들의 구조까지 풀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생명현상에 사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질병과 이 단백질이 연관된다 라는 건 알았지만 그 단백질의 구조를 몰랐을 때 이제는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조 기반의 신약 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광합성과 관련된 단백질 구조를 알게 됨으로써 그 구조를 바탕으로 좀 더 흡수 효율이 좋은 새로운 광흡수 단백질 같은 걸 설계함으로써 뭐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식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 안에서 사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기술 간의 연결,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 간의 연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양자역학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기술이 양자역학에서 출발해서 뭐 반도체나 컴퓨터 개발에 연결될 거라고는 모두가 상상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심지어 그 컴퓨터 기술이 뭐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우리의 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이해하려는 학문과 만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기술은 다시 생명과학과 만나면서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단백질 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즉, 그동안 발전해온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로제타 폴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 간의 협업이었어요. 저는 제가 원래 화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를 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공지능을 또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했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툴이 생겼을 때 어떤 생명 문제를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런 다양한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협업이 새로운 또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